또 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적 시작!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몰라, 어쨌든 지금 가로수길이라서 너무너무 신나요. What you looking now? What you looking now? 자, 오늘도 어김없이 네모난 인터넷 세상 속 논쟁들을 저 동프로가 기강 잡으러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따단, 술 안 먹는 자리 더치페이 다 같이 VS 빼준다. 더치페이요? 술 안 먹. 근데 술을 안 먹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야. 안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주를 먹었으면은 저는 그냥 같이 내요. 내가 술을 안 먹더라도. 유빈이랑 먹으면 제가 사죠. 동네에 엉하니까 사야죠 또. 진짜 구독해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나 진짜 무조건 쏘죠. 그리고 코디 때 나를 투표했다? 쏘죠. 결제인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로요? 르라보로요? 렛츠! 인터뷰 하실래요? 인터뷰 합시다. 반갑습니다. 친남 회사 친구. 회사 동기. 아, 회사 동기.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딱입니다. 술 안 먹는 자리 더치페이 다 같이 한다. 빼준다. 네. 어, 근데 난 술을 내가 잘 안 먹어가지고. 이게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의 또 그게 있다고. 어, 그럴 거면 자리 오지 않아야 돼. 어머. 어, 이제 언니 저격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오, 그러면은 술자리를 갔는데 술을 많이 안 드신다고 안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럼 술을 안 먹었는데 더치페이를 하세요?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언니, 언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가 먹은 메뉴와 공깃밥과 음료수까지 싹 다 계산해서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야박하다. 너무 야박하다. 좀 거리 있는 애한테는 돈을 쓰고 싶지 않다. 어, 약간 회사 사람. 아, 두 분도 회사 사람이라서 죄송해요. 그 이거를 한번 술값은 총 6만 원이에요. 오늘 내가 더 많이 먹었고 너가 나왔으니까 내가 만 원 더 낼게. 4만 원. 저도 4만 원. 그죠? 저도 4만 원. 왜냐면 우리가 더치페이를 해서 3만 원, 3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 원 그냥 4만 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만 원 돌리니까 2만 원. 근데 이 형님이 또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원을 까고 5만 원에서 M분의 1을 해야지. 왜? 왜? 3만 원씩 내는 게 아니고 만 원을 안... 어, 뭐야? 너무 귀여워. 미니언즈 있어, 미니언즈. 바나나, 빠빠, 바나나, 포테이토나. 또깔리 못 보나토니까 니 마로만 있고 너지 가봐봐, 빠빠빠, 나. 인터뷰 하실 분 안 계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오세요? 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3살이에요. 딱이군요. 술값을 내야 한다? 아니면 안 내도 돼? 술 아예 안 마셔요? 술 아예 안 마셨어요. 그럼 빼줘야죠. 아예 안 마시면. 근데 안주값 따로 술값 따로. 요즘 다들 이렇게 하신다. 혹시 술은 좋아하세요? 네. 주종이?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막. 혹시 MBTI가? 저 ENFP예요. 헤이, ENFP!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소년 치킨 볼게요. 오, 진짜요? 고마워. 치킨 본다고요? 네, 치킨 볼게요. 어머, 손동표 드리밴드랍 인기가요 페이스캠. 페이스캠? 네. 손동표요? 손동표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뭐야, 1층? 혹시 인터뷰 해주실 분? 어머, 어머, 서로 지금 떠넘기기를 하시니까 같이 하실게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은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약간 그 관상에서 술이 보여요. 인당 15,83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송금할 금액은? 저는 16,000원. 저도 16,000원. 여기 봐봐. 압구정, 신사, 헤어 살롱에서 일을 하시니까 돈을 잘 버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술을 못 마실 때. 나도 맹장염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그냥 술 먹을 때. 아, 짬만 나고? 네. 그냥 썰 듣고. 아, 해야죠 그거. 그거 무조건 내야죠. 아무것도 안 무조건 내야죠. 뭐 어쨌든 분위기를 즐겼으니까. 아, 그럼요. 분위기 값이라도 내라. 아, 그럼요. 몸이 아파서 술을 못 마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정신적으로 아,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인터뷰 상대를 빨리빨리 찾아볼까요? 인터뷰 할래요? 한국국어 다이저브 데스까? 아, 네. 오, 한국 너무 잘하신다. 일로 오세요. 저를 아세요? 아, 네. 프로듀스 101 봤어요. 오, 원픽이 다르 데스까? 저승영. 승현이요. 술 안 먹는 자리에서 더치페이? 더치페이가 뭔지 아세요? 더치페이 뭐예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3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 원씩 낸다. 이런 만 원화 결제하는 거. 일본에도 있어요? 와리깡 이런 느낌이네. 와리깡 술을 안 먹는데 와리깡을 한다. 아리가또. 그러면 스케치북 한 번만 줘볼 수 있어요. 와리깡을 해야 되는데 15,830원을 내야 돼요.
나는 더 준다. 오, 왜 더 줘요? 그냥 이게 잔돈. 맨독사이까라. 아, 귀찮이. 아, 귀찮. 아, 근데 일본은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일본은 이런 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친구한테 줄 때도 현금으로 줘요? 네네네. 그러면은 또 그 10원 꺼냈다가 500엔 꺼냈다가 맨독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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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네. 사신 찍을까요? 20살이요? 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또 03년생이라고 하면 올해 술을 진탕 마셨을. 맞나요? 네, 맞아요. 자, 오늘의 주제가. 네. 오, 달라, 달라. 솔직히 조금이라도 마셨으면 그냥 내라고 하겠는데. 네. 아예 안 먹었으면. 그럼 안주를 어떻게 먹었어? 안주 값은 내야죠. 아,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자, 더치페이 금액 인당 15,830원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그 카카오페이로 그냥 바로 쏘면 돼가지고. 카카오페이로 더치페이가 돼요? 네, 다 해줘요. 어머. 자, 더치페이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찐 술집을 가가지고 더치페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할 겁니다. Let's go. 2월 6일. 하이. 안 가. 나 안 가. 쏘는 거야? 결제해주는 거야? 결제 해주는 거야? 어, 형이 산대요. 반가워요. 억텐 억텐. 이때까지 무슨 한전 수전 다 얘기 다 해놓고 지금. 아유.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쭉 돌까요? 본인 등판 연남 광. 장난이야 장난. 드디어 왔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김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평범한 대학생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 직장인 김찬아라고 합니다. 민재형. 재민이. 재민이 형. 재민이 형. 재민이. 일단 주문부터. 주문부터 할까요? 새우 크림 파스타랑 감자전 하나랑 오케이. 만두 계란 3개랑. 그리고 이제 주종이 어떻게 되지? 아, 주종이 중요하네. 저는 음주를 안 합니다. 오늘 안 드시는? 네. 아, 안 가리신다고 했죠? 네. 그럼 소주 두 병이랑 병맥 하나랑 토닝워터 한 두 개? 네. 오케이. 일단 짠 하고 시작할까요? 2022년도 다들 수고하셨고 2023년을 위하여! 청바지! 자, 일단은 저희가 좀 헷가닥 놀기 전에 주제를 한번 짚고 그냥 한번 쓱 스쳐 지나갈게요. 네. 찬아 형이 술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더치페이에서 빼준다 아니면 그냥 넷이서 다 같이 한다. 어, 그럼 나도 붙여야 돼요? 좋아요. 자, 하나씩 한번 같이 붙일까요? 어, 자, 하나, 둘, 셋! 다 같이. 우리 찬아 형은? 다 같이. 오, 진짜? 안 드시잖아요, 술을. 네. 근데 그냥 다 같이? 한국어에는 중요한 게 뒷자리 뒤로 들어가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면은 본질이 김치찌개잖아요? 술자리로는 본질을 보여요. 술. 자리. 자리. 그 자리에 비용을 내는 거죠.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나 방금 나 수업 안 끝난 줄 알았잖아요. 나 막 잘 뻔했어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네. 내가 결제할 테니까 더치페이 하려고 하는데 적립은 내 걸로 다 하고요. 어머나. 아 진짜. 그게 형이죠. 아 근데 약간 지금 다들 민재 형 스며든 것 같아. 다들 재민이라고. 아, 재민이 형. 재민이 형. 왜 이래? 재민이 형. 재민이 형.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 하고 있는 일이나 뭐 그런 걸 좀 말해볼까요? 어, 약간 소셜 다이닝이 이런 건가? 그래서 찬아 형부터 이렇게 쭉 돌까요? 저는 영화 광고를 찍는 영상 P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락실팡 회사 파괴연구소에서 심어놨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네모의 스파이. 꿈에. 네, 스파이예요, 스파이. 경상도요. 어? 오, 오, 진짜로? 왜 이렇게 놀라? 진짜로? 진짜로? 오, 경상도 어딘데요? 경상도 상주. 상도 아니 상도 그래서 상주 형은 뭐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이미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설날에 내려가요? 어 내려가지. 만나다 만나다 아 나 안 내려가려고. 아 뭐야 내려와요. 어머 이게 뭐야? 아 진짜 나 이거 너무 화가 난다. 뭐야? 소고기 묵국이 무슨 색깔인데? 나는 무조건 이거. 소고기 묵국. 이거 더 빨갛지 않나? 그니까. 어머 어머. 상주의 아들이면서 지금 이걸 서울인 척. 아 그 태어나자마자 올라와가지고. 아니 급식에서 이거도 많이 먹었어. 할머니 줄 건 빼박이건데. 감자전인데? 맞나? 호박도 둘 다 호박전. 어?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와, 저거 접시까지 우리 집. 나도 처음 봐. 나는 이거 그거 우리 저기 영덕 근처에 보경사라고 있거든. 거기 산 밑에 간다 거기. 어, 거기 간다. 거기서 막걸리 한잔 할까? 아, 거기서 해 그러면. 어, 그래. 거기서 만나. 등산하고 등산. 아, 너무 잘 맞아. 우리가 너무 서로가 너무 잘 맞아 가지고 그래서 산으로 간다 이야기가. 아, 대학교 다니신다 했잖아요. 아, 과가 어디 그랬는지. 아, 너무 우리 맞춰 볼까? 아, 그러니까. 한 명씩 맞춰 보자. 어, 약간 반전으로 막 바이오 공학 막 이러면서 막 이런데 갑자기 피아노 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어? 무용과? 아, 무용은 아니야. 어? 아니야.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왔어야지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맞아, 맞아. 무용은 아니야. 말해줘야지. 아, 언제까지 맞춰? 빨리 말해줘. 수의학과. 아, 나 수의사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나는 경영학과. 와, 진짜 쉬웠네. 짜증나. 나 진짜 경영학과 말하려다가 경영 찬아 형이 수학 쪽 아닌 필요할 때? 뭔데 받을 수. 아, 편집 없어요? 어? 저희 혹시 얼마인지 한 번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10만 4천 원이요? 그 오락실방 카드로 긁고. 아니죠, 진투씨 카드로 긁고. 근데 내가 지갑을 안 들고 왔어. 토스 쓴다면서. 토스로 하면 되지. 근데 그거 뭔지 알죠? 점검 시간 때문에 입금이 안 돼. 점검 시간 11시 오고 싶은 것도 12시 뿐이야.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들은 몇인지 모를 거 아니야. 제가 쏠게요. 진짜 첫 만남이고 또 와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했잖아. 왜 선물 안 줘요? 아, 맞네 맞네. 여기야. 고마워요. 또 뭐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투 동표님. 우리 또 동표님이라 해서 정없이 실제로 보면 반말 까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했잖아. 동표야 이러기도 좀 웃기니까. 연애한테 편지 처음 써봐가지고. 뭐? 진짜 본인 등판에서 이렇게 내 머리 친분을 이어가게 될지 누가 알았대. 내 머리 우리 빨리 끝내자. 감독님 졸리셔가지고 하품하셨어. 빨리 가야 돼 우리 지금. 가봅시다. 렛츠고. 아무리 추워도.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술 안 먹는 자리. 더치페이 다 같이 한다 아니면 빼준다. 술은 안 먹고 안주는 먹는다. 알아서 판단하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다. 근데 만약에 친구가 야, 그래도 우리 분위기 뭐 즐기러 왔고 놀러 왔는데 더치페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왜냐면 요즘 술값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아니 근데 네, 근데 보통 취하면 아, 취하면 그냥 아, 더치페이야 아, 내가 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 고맙습니다. 와, 계산적이네. 혹시 술은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였네. 안주만 네. 먹고 안 먹겠다고 하는 놈들이 깔미 씨를었던 거네. 아, 안주만 먹는 사람은 아니니까. 봐봐. 또 전방 100m에서부터 또 러쉬 냄새 나잖아 또. 러쉬 한번 왔어. 안녕하세요. 오, 이게 러쉬야. 조금만 기다려요. 찾아갈게요. 어머, 우리 빨리 건너자. 헤이. 어머 완전 데뷔 때부터 어머 아니 근데 잠깐만 손님분이에요 친구예요? 손님분이라고요? 어머 여기 잠깐 들어가도 돼요? 잠깐 들어갈까요? 어머나 어떡해. 울지마 눈물이 고마워요. 애플 스토어에서 또 뭘 플렉스 하셨어? 애플워치 샀어요? 아 오늘 안 짜고 왔어. 어머 저 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적시자. 근데 지금 우리 고객님도 아니 19살이에요? 네. 오. 내년에 하면 되겠다. 여기 옆에서 구경하세요. 아니 여기서 다 막 시끌벅적한데 혼자 여기 가운데서 색깔이 혼자 달라. 방황하는 그 눈빛. 하늘색 하면 다 같이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어머나. 일단,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빠져나가요. 일은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술값이 꽤 네. 크거든요. 맞아. 근데 안 드신 분이 그것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술자리에서. 맞아. 네.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생기면 네. 술자리 못 가니까. 이런 친구들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해. 그래도 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네 명이 됐어. 오붓해졌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 자, 여기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더 바디샵을 써요. 어, sorry, sorry. 드디어 오늘의 대문안 인터넷 세상서 논쟁의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하나, 둘, 셋, 넷,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7, 18? 뭐야, 간발의 차이로 여기에 표가 더 많았는데 제가 원래 다 같이 낸다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아까 러쉬 이제 직원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땡 약간 하는데 맞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이런 암묵적인 룰을 정해놓으면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거기를 나가고 싶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걸 딱 듣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같이 즐기고 싶을 텐데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놀랬던 거 카카오에서 딱 맞게 떨어져 주는 거. 그건 정말 놀랬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 같이 내야 된다, 기분 좋게 그냥 다 같이 내자 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네 친구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동표 귀엽다, 동표 잘생겼다 이런 댓글도 너무 좋지만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아요. 오늘의 논쟁들도 끝! 안녕! 2차 갈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친구분께 사드릴게요. 계속 기다리셨으니까.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어떤 향 좋아하세요? 바디워시 사러 왔어요? 네. 그럼 그거 제가 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거 쓰세요? 네. 어, 이거 좋아요? 네, 좋아요. 저, 기왕이면 큰 거 사요. 이걸로 해요. 500. 그럼 500, 500. 이걸로 해요. 그러면은 결제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요.